Hello, friends! We're back with a new K-pop quiz. Do you think you can get these questions right before the timer runs out? Are you ready? Let's go! Here's the first one. 호떡이어서 쓰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줄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The correct answer is... 제품이 너무 많아서 줄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계획은 항상 있는데 이게 또 계획대로 항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있는데 이게 또 계획대로 언니 혼자 활동할 때 늘 함께하던 젠리 챙이 없으니까 많이 심심할 텐데 언니 혼자 활동할 때 늘 함께하던 젠리 챙이 없으니까 많이 심심할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오븐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막상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오븐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막상 요리는 제가 오늘 그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음색을 소유한 김치한 양을 만나 취재해보겠습니다 김치한 양 제가 오늘 그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음색을 소유한 김치한 양을 만나 취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뮤직비디오 한 편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틱톡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되게 뭔가... The answer is... 이거는 뮤직비디오 한 편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틱톡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화장실 가면 회사 늦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화장실 가면 이런 화보 촬영할 때 트는 음악을 영향을 좀 받고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화보 촬영할 때 트는 음악을 영향을 좀 받고 거기에 좀 온라인 편지랑 케이크 주고 한 개 받았어요. LP판을 받았는데 온라인 편지랑 케이크 주고 한 개 받았어요.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네, 그 영어학원 네, 원장님이 목사님.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네, 그 영어학원 네. 그 방송 전에 팬분들을 만나는 거와 그리고 팬사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그 You can pause the video anytime if you need to. 그 방송 전에 팬분들을 만나는 거와 그리고 팬사들 이렇게 이런 거를 쓰는 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 무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이런 거를 쓰는 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 근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다니엘은 메신저 프로 근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제 몫도 7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 밀도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제 몫도 7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 네, 싱글즈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싱글즈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Choose the correct answer. 전달을 받은 뒤로 합격 통보 받은 뒤로 바로 베이스를 한번 쳐 보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It's this one. 전달을 받은 뒤로 합격 통보 받은 뒤로 바로 베이스를 한번 쳐보자. 베이스는 빌리 아일리시님의 Therefore I Am이라는 곡이고요. 되게 시니컬한. 베이스는 빌리 아일리시님의 Therefore I Am이라는 곡. 내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웃고 있는 영상을 좋아하는데 아, 어렸을 때 한복 입고 막 저는 제가 주로 웃고 있는 영상을 좋아하는데 아, 어렸을 때 그냥 오늘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한 새벽 3시경에 가서 오늘 한 10시 오늘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한 새벽 3시 왜냐면은 우리 또 콘서트에서 우리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왜냐면은 우리 또 콘서트 이 멤버들이 없으니까 대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대기 시간이 약간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멤버들이 없으니까 대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대기 보면서 엄청 울었어가지고 나오면서 와 엄청 울 것 같은데 보면서 엄청 울었어가지고 나오면서 와 엄청 울 것 같은데 최근에 팬미팅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내 마지막 순간 최근에 팬미팅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문득 든 생각이 이 이모티콘이 원래는 약간 뽀뽀하는 듯한 이모티콘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모티콘이 원래는 약간 뽀뽀하는 듯한 지금 여기 시간이 밤 12시 33분 지금 여기 시간이 밤 12시 30분 그래도 올해 연습생 많이 해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한 그래도 올해 연습생 많이 해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거 볼 수 있고 뭐 서쪽은 근데 일몰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 뭐야 그런 거 볼 수 있고 뭐 서쪽은 근데 일몰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곧 독보적인 매력으로 가요계를 삼켜버릴 에스파의 무대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모두 집 이제 곧 독보적인 매력으로 가요계를 삼켜버릴 에스파의 무대가 시작 내 자신이 깨어나고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And the answer is 내 자신이 깨어나고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This is a bonus question 그래서 한 가방에 한 두세 개씩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먹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Don't forget to leave your comment with your answer Did you get all the answers right? Comment down your scor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eave a like in this video. Thanks for watching.